그렇죠. 옷에서 냄새 나거나 그러면 청소를 안 해서 그런가. 자, 박하영 주부의 또 다른 고민. 2년밖에 안 된 세탁기에서 냄새가 난다는데요. 전문가와 함께 그 원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. 겉모습은 양호한 세탁기. 그런데 곰팡이는 아니죠. 물때? 먼지? 빨래찌꺼기. 아우, 여기저기 있네요. 어마어마하네요. 지금 통 꺼내는 거 좀 무서운데? 자, 내부에 남아있는 섬유찌꺼기와 세제찌꺼기. 위생 상태를 측정해 보니까 공중위생 기준치의 10배 이상이 나왔습니다. 애기 옷이랑 다 이걸로 빠는데 이거 이제 나중에 곰팡이 된다잖아요. 좀 쇼크네요. 분해 후에 꼼꼼히 청소하니까 자, 한눈에 봐도 깨끗해졌습니다. 제 측정 결과는 어떨까요? 공중위생 기준치의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. 1년에서 2년 사이 한 번씩 청소해 주시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통조리 세탁기는 어떨까요? 결혼할 때 사서 한 6년 정도 됐어요. 6년을 사용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분해해서 청소를 해본 적이 없다는데요. 자, 이번에도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. 하지만 역시나 어마어마한 찌꺼기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. 자, 세균 어느 정도인지 알아봤는데요. 무려 공중위생 기준치보다 100배 더 많은 세균이 나왔습니다. 곧 애기도 나올 텐데 여기다가 애기 옷 빨았으면 큰일 날 뻔했을 것 같아요. 이 찌꺼기들이 틈새까지 꽉 메우고 있었는데요. 세탁기 내 살아있는 세균이나 곰팡이들이 훨씬 더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이 돼요. 사람들한테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나 아토피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죠. 속부터 겉까지 묵은 때를 깨끗이 제거해 주고요. 비교 화면으로 보니 확실히 차이가 느껴집니다. 자, 깨끗해진 통돌이 세탁기 재측정을 해봤는데요. 역시 확 줄었습니다. 절반 가까이 줄었죠. 개운하고 시원해서 좋네요. 다음 빨래할 때 기분 좋을 것 같아요. 장마철 세탁기의 거름망과 세제통은 항상 세척 후에 말려야 됩니다. 자, 옷걸이에 휴지심을 끼워 사용하면 빨래가 더 빨리 마른다는데요. 공간이 생겨 공기가 잘 통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커피 찌꺼기와 향초는 습기와 냄새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데요. 조금만 신경 쓰면 장마철 빨래 걱정 덜어낼 수 있습니다.